제가 이제 루터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수님, 제가 어느 학회, 이제 학회나 아니면 이제 연구소 이렇게 논문 발표하는 곳에 갔는데, 루터가 오직 믿음만으로를 강조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윤리적인 삶이나 도덕적인 삶이나 이렇게 행위가 없는 이러한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런 비판을 많이 듣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교수님으로부터도 그런 질문을 받고,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부터도 그런 질문을 받고, 항상 루터가 justification by faith alone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justification by faith in Christ alone이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가 믿음 안에 현존해 계신다. 예, 그래서 Christ is present in faith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서 내 가슴 속에 모시는 수단, 이것이 믿음이다. 루터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할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구원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 만인을 위한 구세주가 나의 구세주도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그 믿음.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것이 전제된 솔라 피데. 칭의라는 것은 내가 아직 죄인이지만은 하나,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면이 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논쟁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루터는 칭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루터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득의를 말하고 있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로 의롭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게 분명히 루터의 사상에 나타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justification은 단순히 칭의론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의롭게 됨의 교리다. 1521년 보름스 제국 의회에서 했던 게 결국은 양심 선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내 양심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동안 썼던 글과 말을 취하하지 못하게 한다. 양심선언, 신앙의 양심선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한 형태로 지금 서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했고, 그렇게 살려고 목숨까지 내놓은 거고, 거기에 저는 성령님께서 다른 모든 역사적인 정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루터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도화선에 불을 성령님께서 팍 붙이셨을 때에 루터도 놀랄 정도로 도화선에 불이 쫙 타고 들어가면서 그 화약통들이, 화약고에 있던 화약통들이 펑펑펑펑펑 터진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때가 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루터라는 또 한 인물을 들어 쓰셨다.